아우디 코리아가 Q4 40 이트론과 Q4 스포트백 40 이트론이 4월 판매량 총 325대로 2개월 연속 독일 프리미엄 수입 전기차 중 가장 많은 판매량을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수입 자동차 협회가 발표한 지난 4월 한 달간 국내에서 판매된 수입 전기차 중 Q4 40 이트론과 Q4 스포트백 40 이트론 이 각각 239대와 86대가 고객에게 인도되어 총 325대로 독일 프리미엄 수입 전기차 브랜드 중 가장 많이 판매된 차종이 되었습니다. Q4 40 이트론과 Q4 스포트백 40 이트론은 아우디가 처음 선보이는 컴팩트 세그먼트의 순수 전기 SUV이자 MEB 플랫폼에 기반한 첫 아우디 모델로 국내 첫 출시 후 2개월 만에 모든 물량이 판매되었을 정도로 국내 소비자들에게 사랑을 받으며 프리미엄 전기차의 대중화를 이끈 모델로 자리 잡았습니다. 두 모델 모두 합산 최고 출력 204마력과 최대 토크 31.6kgm의 스포티한 주행 성능을 자랑하며 최고 속도는 160km입니다. 82kW 시용량의 리튬 이온 배터리를 탑재해 복합 기준 1회 충전 시 Q4 40 이트론은 411km, Q4 스포트백 40 이트론은 409km의 주행이 가능하여 도심에서의 일상적인 주행과 장거리 주행 등 다양한 주행 상황에 모두 적합합니다. 아우디 Q4 40 이트론의 국내 판매 가격은 6,170만 원, Q4 40 이트론 프리미엄은 6,870만 원이며 Q4 스포트백 40 이트론 6,570만 원, Q4 스포트백 40 이트론 프리미엄이 7,270만 원입니다. 아우디 Q4 이트론은 SUV와 스포트백 모델 모두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2024년 기준 국고 보조금의 경우 Q4 40 이트론 196만 원, Q4 스포트백 40 이트론은 198만 원입니다. 지자체 보조금의 경우 서울시 기준 두 모델 모두 45만 원, 경남 거창의 경우 SUV 모델은 343만 원, 스포트백 모델은 347만 원이 지원됩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Q4 40 이트론은 서울에서 5,929만 원, 경남 거창에서 5,631만 원의 차량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Q4 스포트백 40 이트론의 경우 서울 기준 적용 시 6,327만 원, 경남 거창 기준 6,025만 원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두 달 연속 수입 전기차 중 최다 판매를 기록 중인 아우디 코리아가 Q4 40 이트론과 Q4 스포트백 40 이트론에 대해 전해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하셔서 매주 자동차에 대한 다양한 설명 들어보시고 설명 영상뿐만 아니라 화물차 계약 영상, 매매 영상 다양하게 있으며 디젤 트럭 어플을 통해 화물차, 영업용 번호판, 최고가 견적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Searching for greatness in a sea of the dying and shameless. A sea of the aimless. I don't wanna be one of the nameless.